지역에는 그 당산봉이라고 하는데 이 당자는 당을 가리키는 그 당자입니다. 그리고 봉자는 그 제주도에 25봉수 38연대가 그 예전에 통신시설로 썼던 바로 그 봉수가 저희 당산봉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자를 따고 당자를 따서 현재 당산봉이라고 하고 본디 이름은 당오름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당산봉이라는 이름이 현재 통일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이 어떤 당이었냐 하면은 예전 조선시대 때 여기 그 바닷가에 그 나무목 상자가 이렇게 그 떠서 그 해안가로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이제 좀 누런 뱀이 그 속에 담아 있었는데 그 뱀을 신앙으로 삼아서 뱀을 모셨던 바로 신당인데 기록에 의하면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나라를 보호하는 수호신 역할을 했던 그런 아주 큰 당이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당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여기는 물고 죽음이라는 호적 담당을 했던 그런 아주 귀중한 당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차기당이라고 이름은 이제 붙여 있고 현재 차기당 하면은 우리가 전설 공부를 할때 보면은 한라산신의 계열이라고 합니다. 한라산신에게 한라산신이 최고 높은 산신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에서 이렇게 계열을 나눠주잖아요. 아들 딸로 이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송당신하고 바로 여기 고산당이 좀 높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